피터구 뉴욕시 의원을 비롯해 공영주차장 개발사인 TDC, 마이클 마이어 회장, 아이작 세슨 뉴욕 주 상원의원 민주당 예비 후보자는 플러싱 커뮤니티 경로센터에 총 17,000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터구 뉴욕 시의원이 6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플러싱 커뮤니티 경로센터에 후원금 7,000달러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플러싱 커먼스 개발사인 TDC 마이클 마이어 회장과 아이작 세손 뉴욕주 상원의원 민주당 예비 후보도 각각 5,000달러의 후원금을 플러싱 경로센터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플러싱 커뮤니티 경로센터가 아직까지 뉴욕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돕기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Senior center is very important in our community, because they have done a lot of programs, and it's very nice, we as a group to keep senior people busy and occupied. So this was an opportunity to reach out and be a good citizen in our community and demonstrate after this long political process with Flushing Commons that we're here for everybody. And we want to be good citizens. Try as best as we can to help those in need, and certainly the senior center of Flushing. It's very easy to help, and we should all strive to continue helping it. Mr. Im is doing wonderful job. 현재 플러싱 커뮤니티 경로센터 측은 시정부 측에 예산 조정 심의를 요청한 상태지만 그동안 센터 운영이 힘들 정도로 지원금이 부족했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경로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참 애로가 많았는데, 이렇게 시의원 필호국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7,000불을 또 도와주시고, 또 공영주차장 개발위원회 또그 책임자께서 또 5,000불을 주시고, 또 우리 이번에 그 아이삭 섹슨 또저주 상원의원으로 출마하시는 그분이 또 5,000불을 해서 17,000불을 정말 좀 이렇게 받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정말 참 저희들이 더 열심히 열심히 정말 참 이분들에게 보답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정말 참 봉사하겠습니다. 플러싱 커뮤니티 경로센터는 이날 피터구 시의원과 TDC 개발사, 그리고 아이작 세손 후보 등으로부터 총 1만 7천 달러의 후원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MK 뉴스 고성훈입니다. 말복이 지나고 입추가 되었지만 아직도 무더위가 가시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한 주간은 비 소식과 함께 습하고 무더운 날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김영석 기자가 한 주간의 날씨를 전망해 봅니다. 여름이 끝나감을 알리는 말복이 지나고 입추가 되었지만 날씨는 여전히 무덥기만 합니다. 9일 월요일 아침 부분적으로 구름 낀 곳이 많아 선선한 날씨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90도를 웃도는 높은 기온과 함께 밤늦게 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어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쾌지수를 높일 전망입니다. Hey, isn't the weather really hot today? Yes, it's very hot today. It's pretty frustrating, isn't it? It's very humid. If you go outside, you should wear sunscreen. It's hot. Protect yourself from the sun. And it will be raining tomorrow. 이번 주에는 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오후 늦게 비 소식이 예보되고 있어 이번 한 주간 무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될수록 불쾌지수가 높아져 쉽게 주변 사람과 마찰을 빚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습기가 많아져 집안의 음식물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어집니다. MK 뉴스 김영석입니다.